슈퍼스타 심상일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베트남에 가게 됐는데 예, 예. 이번에 솔로 스테이지를 100만 명과 함께하는 솔로 스테이지. 아니요 지금 수현이 형이랑 콜라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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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오늘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데요. 네. 그 두 분에서 듀엣 스테이지를 네. 100만 명과 함께하는 듀엣 스테이지. 그저 하늘바람 뭐 하는 거야? 사실 그저 하늘바람 보며 죄송한데 버스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이번에 엄청 슈퍼스타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부럽다. 한번 써보실래요? 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만 진짜 오갑박 주밀러 스루퍼 저희가 여기 베트남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직 한국이거든요. 바람이 되게 선선하네요. 나 오늘 한국 구호 느낌으로 왔어. 그 분짱가 분짜라고 이렇게 소면인데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있다는데 아 그거 그게, 먹자 그거 굉장히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먹자. 좋다고요? 좋아요. 네. 어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베트남으로 떠나잖아요. 네. 베트남으로 떠나는데 소감이 어때요? 저요? 네. 아 근데 전에 더웠는데 이번에 또 여름이 또 가까워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맞아요. 베트남 비 오고 있대요. 저 그래서 그쵸? 나시 챙겨왔어요. 네 지금 그때 비 오고 있어요. 아 그 나시 저도 봤어요. 오늘 나시 챙겨왔어요. 오늘 수영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근육맨 나시 오늘 수영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해야죠. 굉장히 큰 마크를 네.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오늘. 제가 바로 이거 최소 광고판 아니에요? 인간 광고판. 협찬 받으세요. 진정 이 노래를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바로 챔피언이에요. 와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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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즐기는 니가 챔피언.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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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 그러면 인사하고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착했어요. 예.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네. 오, 너무 습해요. 저희 팬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저희를 사진 찍고 있어요. 상일이 형 티켓을 들고 있는 소녀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몰라. 이렇게 날 놀리지 마. 저희 곧 나가면은 기자님들 있으니까 잘해야 돼요. 알겠죠? 네. 긴장하지 말고. 네. 긴장한 얼굴이 여러 군데. 성씨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형 긴장한 모습 보여주세요. 전 긴장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긴장을 하죠. 아 뭐야? 응? 조금만 던지마. 자 먹어봐. 아. 아 오늘 상우님 패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패션이요? 네. 베트남 패션 더위를 뭐... 이겨버릴 상우스의 패션 파워. 이 재질을 보시면은 이게 리넨인가 리넨? 일단 오, 좀 시원해 보인다. 2,000원짜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묘에서 사셨다는 거 알아요. 삼배 엄청 시원해요. 이게. 조선 재질인데. 삼배 아니에요? 삼배? 삼배. 이거 삼배 재질인데. 이거 삼배. 조선에서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는 그 재질 아니야? 삼배. 형 저도. 네, 알겠습니다. 모시 삼배. 와. 이거 그거 아니야? 때밀이? 어? 어때요? 이 상쾌하게 브이넥으로 이 패션 좋아하는. 이거 약간 자 오늘 수현 형의 컨셉은 뭐죠? 오늘은 약간 거지 같은 그런 느낌을 거지 왜 이렇게 꾸깃꾸깃해요? 너무 작아요. 아 많이 작아지고 꾸깃꾸깃해. 꾸깃꾸깃해. 한번 잘해주세요. 보랏빛 컬러. 와 뭐야 이거? 아 이거 잠시만요. 이건 저 아침에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여기 보라색 양말 뭐예요? 아 뭐 또 소름까지 돋다. 형들 불쌍하게. 아, 제가 이걸 지적했어요. 형 이거 뭐예요? 포인트. 보라색 양말 진짜 너무 궁금했다. 지금 세빈이는 지금 너무 과도해. 왠지 아세요? 일단 이 시계와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뭐 그는 그렇게 사라졌어. 블링블링 샤베트도 아니고. 저는 뭐 약간 적절한 조화. 오늘 아, 왜 그래? 아 근데
아 근데 여러분 아까 아시죠? 네. 오늘 가는 곳에 호텔에 네. 그 밤에 It's very swimming pool. Pool 있어요, pool. Swimming pool. 그 야광 pool이 있는데. 아 진짜? 네. 야, 일단 안 봤어? 오늘 안 봤어. 가서 새벽 1시에 다 집합하세요. 그 구글로 다 가고 진사로 한. 진짜 새벽 1시에 하자. 약속해. 약속해줘. 야 약속 뭐야? 야 약속 뭐야? 다 약속 뭐야?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아?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손가락 부러진 거 아니야 지금? 반지 없어. 그 자 오늘 화이팅 하면서 오늘 공항 화이팅해. 공항에서의 마무리를 한번 짓죠. 자 밖에 나가면은 기자님들 있으니까 잘 하고요. 네네. 자 리더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일 내일 걸 벌써? 내일 거를 내일 지금, 내일이 즐기는 날 가사 다 외웠죠? 오케이 네. 네. 내일 한번 베트남 빨리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네. 덥고 습한데 네. 저희 스누퍼가 그 베트남 굉장히 베트남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신짜오 각반 공연을 한번 펼치도록 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아야야야. 자 마지막 인사. 네. 안녕. 중국산 스누퍼. 자 그러면 이제 개인기 하나씩 할게요. 개인기. 갑자기. 안 끝나. 안녕. 제가 베트남 구경 무료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짜자자자잔. 베트남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도 호치민이 자주 오토바이가 더 적은 편이 하노이는 엄청 많았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저희 나라랑 다를 게 없죠? 진짜 엄청 공사 중이죠, 보시죠. 쭉쭉 보면 따단 공사 중이에요.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저희가 먹은 오늘 아침 파인애플 볶음밥. 이 재생 사람 누구지? 저 지금 머리에 삐를 꽂고 있어요. 분노의 양치질. 안녕하세요. 어제 브이라이브 어땠어요? 어제 브이라이브요? 그게 가장 인사 깊은 것 같아요. 관객석 중앙에 스누퍼라고 이렇게 전광판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우성 씨는 어땠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항상 행복합니다. 와. 자 기다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절세입니다. 열심히 지금 공항 패션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짐을 잃어버려가지고. 되게 바보같이 나온다. 아 지금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아니 진짜 없어. 한 말씀 해주세요. 잘 좀 챙기라고. 잘 좀 챙겨요. 재민이도 영화 한 마디 해주세요. 망했다. 아 진짜 잘 좀 챙겨요. 아,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아, 지갑 여권. 여권 혹은 뭐 MP3 이만. 렌즈 항상 어딘가에서 잃어버리죠. 아, 상일이 형이 버디버디 홈피 운영했었대요. 아 진짜? 형 그게 아 다들 운영한 거 아니야? 전 아는데. 저도 아는데. 버디버디 홈페이지 다 있잖아. 전 싸이월드 해봤어요. 싸이월드. 상우 씨도 버디버디 굉장히 좋아하셨죠? 아니요, 저는 버디버디 말고 싸이월드 세이클럽. 제일 처음에 세이클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이로 넘어갔죠. 저는 그거요. 아 버디버디도 물론 유행이었는데 안 했어요. 전 네이트온이요. 네이트온. 네이트온 나 진짜 중학교 때인데. 야, 네이트온 진짜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때. 맞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베트남에서 모든 스케줄 끝나고 이제 떠납니다. 네, 베트남 맞습니다. 팬분들 까먼 안경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베트남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방금 쌀국수 먹었거든요.
안녕. 한국 가요 이제.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이하이. 하이. 저 이제 갈게요.